그날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셨습니까? 제가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만났다는 걸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삼바 사건은 밖에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저희가 지독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다. 만났습니까? 그거는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아까 추미애 장관 수사지대에서 중상모략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네. 아니죠.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죠. 네,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사람도 있는데. 자. 네? 아니,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언론사주들, 조선일보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언론사주들 만나는 것이 관행입니까? 과거에는 많이 만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제가 이분들 만났냐고 여쭙는 부적절하게 겁니다. 부적절하게 터진 적 없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가지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아니 제가 누구 만난 건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예. 아니라고는 말 못하네요. 그리고 이 사건 미국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지내고 연방대법관을 지낸 로버트 잭슨은 검사가 악이나 비열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때는 최악의 권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사회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 없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어떤 집단과 어떤 사람들. 윤석열 정의는 어리언이 느낄 때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을 사랑하는 어리언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걸 오해 계속 지금 이해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남겨줘.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런 논쟁을, 이런 논쟁을 매너 있게 해주길 원합니다.